146번 A랑 B 깐똥. A가 B로 하여금 B를 깐똥 감동하게 하다, 감동시키다. 자, 이 영상에서는 랑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랑이라는 단어가 전치사로 쓰이면, 개사라고 하죠. 개사로 쓰이면 피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빼이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 과에서 다룰 내용은,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랑이 그런 피동의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라는 동사, 보통 중국어로는 겸어 동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역 동사, 누구에게 뭐뭐를 하게 만들다, 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이 의미의 동사를 위치는 계사랑 같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A랑 B 깐 똥. A가 B를 감동시켜요. 스텝 1 활용 예문. 这本书 让我很感动. 이 책은 让我 나로 하여금 또는 나를 很感动 감동시켰어요. 这本书 让我很感动. 이 노래는 날 아주 감동시켰어. 这首歌 노래의 양사죠. 这首歌 让我很感动. 이 노래가 나를 감동시켰어요. 这首歌让我很感动. 이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우리를 매우 감동시켰어요. 这个故事让我们很感动. 이 이야기가 让我们 우리들을 很感动, 아주 감동시켰습니다. 이 영화는 나를 매우 매우 대단히 감동시켰어요. 这部电影让我非常感动. 这部电影 부라는 것은 책의 양사도 되지만 电影 영화의 양사도 됩니다. 这部电影 让我非常感动.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먹었으면 그걸 맨 앞에 놓고 뒤에는 让我很感动 이렇게만 써줘도 정말 멋있는 표현이 됩니다. 147번 A랑 B高兴. A가 B를 즐겁게 해줬어요. 기쁘게 해줬어요. 高兴이라는 이 단어도 동사와 형용사를 두개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高兴, 高兴 이렇게 하면 기쁘게 만들다, 기쁘게 해주다라는 뜻이 되고, 高高兴兴 이렇게 중첩을 하면 아주 기뻐요, 很高兴 이런 의미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高兴의 중첩형을 그냥 형용사니까 高高兴兴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동사로 쓰일 때는 高兴, 高兴 이렇게도 쓸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떤 문장에 쓰이느냐? 바로 이런 패턴에 쓰입니다. 랑 누구 까오싱 까오싱.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만들다. 랑 B 까오싱 까오싱. B를 기쁘게 해주다. 오케이? 스텝 1 활용 예문. 이번 일은 나를 정말 기쁘게 했어요. 这件事让我很高兴.这件事. 이 일이, 지에는 일의 양사죠. 这件事 让我 나로 하여금 나를 很高兴 아주 기쁘게 했어요. 그가 많이 늘어서, 그가 실력이 많이 늘어서 날 아주 기쁘게 했어요. 他的进步让我很高兴. 선생님이거나 코치님, 누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인가 봐요. 아, 물론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실력이 늘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가 보죠. 他的进步让我很高兴. 他的进步 그의 발전은 让我 나를 很高兴 기쁘게 만들었지요. 이번 프로그램은 나를 너무 기쁘게 했어요. 这期节目. 그리고 이번에는요, 좀 다른 패턴을 해볼게요. 타이를 랑보다 앞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타이 랑我高兴了.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자체를 형광펜으로 쭉 타이 랑我高兴了 이 패턴을 그냥 하나로 외워두세요. 타이랑我高兴了. 그러면 블라블라블라 什么什么什么什么 타이랑我高兴了. 무엇무엇무엇이 날 너무 기쁘게 해줘. 이번 프로그램이 나를 너무 기쁘게 했어요. 这期节目 타이랑我高兴了. 이 결과는 나를 대단히 기쁘게 해요. 这个结果让我非常高兴.这个结果让我非常高兴. 이 结果 결과가 让我 나로 하여금 非常高兴 대단히 기쁘게 했다. 여러분들도 이 알알알 중국어 패턴을 공부하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고정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앞에 단어만 바꾸면 되잖아요. 다양한 생각을 해보면서 문장을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렇죠. 댓글에 남겨주세요. 요즘에 댓글 이벤트 하잖아요. 댓글 잘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참신하고 신박한 댓글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148번. A. 让 B. 伤心. 아. 伤心,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에이, 랑, 비, 伤心. 예전에, 伤心 太平洋 이란 노래도 있었죠. 伤心 太平洋 的 深深 伤心. 와우. 伤心이란 게 마음 아프다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伤透了心, 伤透了我的心.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에이, 랑, 비, 伤心. 스텝 1. 활용해보면, 이번 일. 이 일은 날 너무 마음 아프게 해요. 这件事让我很伤心. 여기도 마찬가지죠. 什么什么什么让我很伤心. 이런 식으로. 그가 한 말은 날 너무 마음 아프게 했어요. 이 사진은 날 너무 마음 아프게 했어요. 이 노래 가사는 날 너무 마음 아프게 해요. 영화의 이 장면이 날 너무 마음 아프게 해요. 이 시험 성적 결과가 날 너무 마음 아프게 해요. 남자친구의 말이 날 너무 마음 아프게 해요. 여자친구의 말이 날 너무 마음 아프게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 보면,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단어만 바꿔주면 뒤에는 전부 다 让我很伤心. 아주 쉽죠? 그게 우리 RRR 패턴의 묘미죠. 아, 이게 우리 RRR 패턴의 매력이죠. 이 노래는 나를 너무 슬프게 해요. 这首歌 太让我伤心了，마찬가지입니다. 让我很伤心，이렇게 하셔도 되고 太让我伤心了，두개다 됩니다. 두개다 써주세요. 这首歌太让我伤心了。이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这个故事，이야기，이 스토리는 让我们很伤心。这个故事让我们很伤心。这个故事让我们很伤心。이 영화는 나를 대단히 마음 아프게 했어요. 这部电影让我非常伤心。 149번. A. 让 B. 幸福. 행복하다죠. A가 B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A. 让 B. 幸福. 여러분, 행복하세요. 스텝 1. 활용해문. 이 일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요. 这件事让我很幸福. 这件事, 이 일은 让我很幸福. 이제 제가 세 번째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让我很幸福 형광 배축해 두시고 그 앞에 있는 단어만 또 바꿔주면 돼요. 무엇이 날 행복하게 해주는가 생각해 보세요. 这件事让我很幸福. 아이의 웃음소리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요. 孩子的笑声让妈妈感到幸福. 그렇습니다. 幸福 앞쪽에 感到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HSK 시험을 본다거나 뭐 글자 수를 좀 늘려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感到 써주시면 더 좋겠죠. 글자 수두개 늘어나니까요. 孩子的笑声让妈妈感到幸福. 有一首歌让我感到幸福.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노래가 한곡 있어요. 요 있어요. 一首歌 한 곡이 있죠. 어떤 노래? 让我感到幸福. 나로 하여금 让我感到 느끼게 해주다. 幸福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歌 노래가 一首 한곡요 있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노래가 한곡 있어요. 有一首歌让我感到幸福.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요. 这么好的成果让我很幸福. 这么 이렇게 好的 좋은 成果 성과가 让我 나로 하여금 很幸福. 让我 나를 很幸福 행복하게 해줍니다. 150번. A. 让 B. 惊讶. 惊讶는 그대로 읽으면 경악이죠. 경악하다 할때 경악. 그래서 아주 놀라게 해요.
이런 뜻이죠. A랑 B 惊讶.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듣거나 사실을 알게 돼서 경악했을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겠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스텝 1 활용해문. 이 일은 날 정말 아주 놀라게 했어요. 这件事让我十分惊讶. 이 일은 这件事让我 나로 하여금 10분 동안. 뻥이야, 농담이에요. 10분 동안이 아니라 매우 아주 대단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 종종 농담으로 10분이라고 하면 10분이라고 장난치는 거예요. 10분 惊讶,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这件事让我十分惊讶. 이 사진은 그를 너무 놀라게 했어요. 这张照片让他很惊讶. 这张照片让他很惊讶. 这张은 照片, 사진을 쓰는 양사고요. 让他 그 사람으로 하여금 很惊讶, 대단히 놀라게 했습니다. 이 소식은 나를 너무 놀라게 했어요. 这个消息太让我惊讶了. 마찬가지로 太让我惊讶了. 형광펜으로 쭉 해두시고 너무 나를 惊讶 놀라게 했습니다. 这个消息太让我惊讶了. 그러면 그 앞에 这个消息 자리만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대체해 주시면 돼요. 무엇이 太让我惊讶了. 이 이야기는 나를 아주 놀라게 했어요. 这个故事让我十分惊讶.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51번. 이거 우리가 진짜 잘쓸수 있는 패턴입니다. A가 B를 실망시켜요. A랑 B 失望. A가 B를 실망시켜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스텝 1 활용 예문. 첫 번째 예문에 별표. 그런 다음에 太让我失望了. 형광펜으로 쭉 해두시고 그 앞에 네가 넌 나를 너무 실망시켰어. 네 太让我失望了. 이 자리를 네 대신에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太를 失望了 앞에 쓰셔도 돼요. 让我太失望了.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문법적으로 맞고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太让我失望了. 이거는 그냥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잘 나오는 일종의 口语, 그냥 회화에서 너무 잘 쓰는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 让我太失望了.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두개다 쓰셔도 돼요. 너, 날 너무 실망시켰어. 你太让我失望了.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요. 请不要让我失望.请不要, 제발 뭐뭐하지 마세요. 请不要 뭐뭐하지 마세요. 让我, 나로 하여금 失望, 실망하게 하지 마세요. 请不要让我失望. 나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我不会 뭐뭐하지 않을 거예요. 이 단어는 랑보다 앞에, 그래서 我不会 什么什么的, 나는 뭐뭐하지 않을 거예요. 让你失望,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我不会让你失望的. 그의 태도는 날 정말 실망시켰어요. 他的态度让我十分失望了. 152번. A, 让 B 着迷. 让 누구누구누구 着迷라는 것은 누구누구로 하여금 어디에 빠져들게 하다, 반하게 만들다, 매료시키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A, 让 B 着迷. Step 1 활용 예문. 이 소설책은 정말 내가 반하게 만들었어요. 这部小说真让我着迷. 真부터 让我着迷까지 형광펜 쫙 해두시고요. 真让我着迷. 정말 내가 푹 빠지게 만들었어요. 뭐가? 这部小说. 이 자리만 여러분들이
푹 빠진 대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낚시는 정말 나를 매료시켰어요. 钓鱼 真让我着迷. 钓鱼 真让我着迷.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이 앞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걸 댓글로 남기시면 된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明白. 바둑은 정말 나를 반하게 만들었어요. 下围棋 真让我着迷. 下围棋 真让我着迷. 그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모든 행동은 정말 나를 반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나를 사로잡았어요. 他的一举一动 简直让我着迷. 简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실로, 让我着迷, 나로 하여금 푹 빠지게 만들다. 他的一举一动 简直让我着迷. 153번 A 让 B 兴奋. 兴奋이라는 것은 exciting, 매우 신나다,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A 让 B 兴奋. Step 1 활용예문. 이 노래는 날 정말 신나게 만들었어요. BTS의 요즘 노래들이 너무 듣기 좋잖아요. 这首歌让我很兴奋. BTS의 歌让我很兴奋. 쇼핑은 정말 사람을 신나게 만들었어요. 逛街真让人兴奋. 逛街는 쇼핑, 보통 아이쇼핑 같은 거 말하죠. 真让我兴奋. 真让我 진짜 나로 하여금 兴奋, 신나게 만들어요. 봄 소풍은 아이들 아주 신나게 만들죠. 春游让孩子们很兴奋. 春, 봄에 游, 떠나는 여행은 让孩子们, 아이들을 很兴奋, 아주 신나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흥분시킵니다. 이 소식은 모두를 아주 신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채널의 모든 영상들이 구독자 수의 10분의 1만큼만 조회수가 나와준다면, 지금 현재 33,500명 정도 되니까 모든 영상이 그날 올리면 3,350회 정도 되면은 그날, 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 这个消息让大家很兴奋.这个消息让大家很兴奋.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谢谢大家. A 让 B 苦恼. A가 让 B, 비로 하여금 苦恼, 아주 고민스럽고 괴롭게 만듭니다. 苦恼. 자, 어떤 일들이 괴롭게 만들까요? 스텝 1 활용해문. 사랑은 사람을 몹시 괴롭게 만들어요. 感情真让人苦恼. 感情, 사랑은, 애정은 真让人苦恼. 정말 사람을, 让人, 사람을 苦恼, 고뇌하게 만든다. 여러분 여기도 真让人苦恼 형광펜 해두시고요. 感情真让人苦恼.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중작해 볼게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업무는, 이 일은 나를 정말 괴롭게 만들어요. 工作让我十分苦恼. 工作, 일이, 让我, 나를, 나로 하여금 十分, 매우 苦恼, 괴롭게 만듭니다. 工作让我十分苦恼. 그 일들이 그녀를 몹시 괴롭게 해요. 那些事让她很苦恼. 那些, 그러한, 事, 일이, 让她, 그녀로 하여금 很苦恼, 아주 괴롭게 합니다. 결혼은 정말 사람을 몹시 괴롭게 해요. 真的假的呀? 진짠가요? 혼인 따시, 결혼이란 일은 真让人苦恼, 정말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혼인 따시, 真让人苦恼. 방금 앞에 한 154번보다 조금 더 경미하고 경쾌하고 가볍게 쓸수 있는 표현, 155번, A 让 B 头疼. 이게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이걸 많이 활용해 보세요. A 让 B 头疼. 아, 정말 머리 아프게 하네. 정말 골치 아프게 하네. 정말 짜증나게 하네. 뭐가? A가 让 B를 头疼, 머리 아프게 해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하는 일 지금 빨리 떠올려 보면 쇼쇼쇼. 스텝 1 활용 예문.
예문이 딱 요즘 날씨를 말하죠. 비가 내렸다가 햇빛이 쨍쨍 했다가 비가 또 내렸다가 소나기가 내렸다 천둥번개가 쳤다가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꼬이 텐치 귀신 같은 날씨예요. 꼬이 텐치 真让人头疼，真진짜 让人사람을 头疼，머리 아프게 해요. 꼬이 텐치 真让人头疼，이 일은 정말 나를 골치 아프게 해요. 这件事真让我头疼。여기도 这件事 이 자리를 다른 걸로 바꾸고 뒤에는 형광펜 真让我头疼，真让我头疼。연습해 두세요. 애매한 태도가 가장 사람을 짜증나게 해요. 애매한 태도, 最 让人头疼。애매한 태도, 最 让人头疼。애매하다죠? 그래서 搞暧昧라고 하면 썸 타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搞暧昧，暧昧的态度，애매한 태도가 最 가장 最 让人头疼，사람을 머리 아프게 하죠. 이 문제는 정말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해요. 这个问题, 이 문제가 真让人, 이 사람을 头疼, 머리 아프게 한다. 这个问题真让人头疼. 156번, A랑 B 生气, 生气 화내다 잘 알죠? A가 让 B 生气, B를 화내게 한다. 스텝 1, 활용해면 나를 화나게 하지 말아요. 不要让我生气. 간단하죠? 不要让我生气. 이거 여러분 별표해도 돼요. 이거 활용도 높죠? 나 화나게 하지 마. 나 열받게 하지 마. 不要让我生气. 不要让我生气. 입으로 외워보자고요. 好. 이 일은 그녀를 대단히 화나게 만들었어요. 这件事让她非常生气. 대단히 대단히 두번 강조하면 어감이 좀더 살아요. 这件事让她非常非常生气. 내 새로운 룸메이트는 날 너무 화나게 만들어요. 我的新室友真让我生气. 원래 저는 룸메이트를 동우라고 잘 알고 있었는데, 室友라는 표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我的新室友 또는 我的新同屋真让我生气. 157번 A 让 B 惊喜. 惊喜라고 하는 게 서프라이즈예요. 놀라고도 기쁘다. A 让 B 惊喜. A가 B를 서프라이즈 해줬어요. 스텝 1. 활용해보면 이 뉴스는 사람들을 놀라고 기쁘게 했어요. 这个新闻让人惊喜了. 지금으로 치면 어떤 뉴스가 가장 그럴까요? 그렇죠. 当然了.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이죠? 코로나의 종식.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이 편하게 만나고 또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할수 있고 이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太好了. 这个新闻让人惊喜了. 이 소식은 날 아주 기쁘고 놀라게 했어요. 这个消息让我十分惊喜. 윗문장이나 아랫문장이나 사실 뭐 같은 패턴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입에 잘 붙는 걸로 외워두시면 돼요. 시험 성적이 그녀를 너무 놀라고 기쁘게 했어요. 考试成绩让她太惊喜了.考试成绩让她太惊喜了. 그녀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고 기쁘게 했어요. 她的出现让大家惊喜了.她的出现让大家惊喜了.她的出现让大家惊喜了. 158번 A 让 B 만이. 만이라는 것은 만족하다죠. 나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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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했어요. A랑 B 만이. A가 B를 만족시켰죠. 스텝 1 활용 예문. 이 호텔은 날 너무 만족시켜요. 这家酒店让我很满意. 酒店, 지우가 들어간다고 해서 술집은 아니고요. 술만 파는 그 술가게 우리가 가는 그런 주점이 아니라 그대로 읽고 한국 독음으로 읽으면 주점이지만 요거는 호텔을 나타낸다. 这家酒店让我很满意. 여러분의 당신들의 서비스는 정말 나를 만족시켰습니다. 你们的服务太让我满意了. 你们的服务
太让我满意了。你们的너희들의服务 service 는太让我满意了。정말너무나를만족시켰어요。이런표현은여러분들이이제코로나가끝나고중국에여행갔을때호텔에탁가서먼저이제체크인한다음에방이렇게쏙내짐풀고그리고내려가서이제쇼핑갈때그럴때이제프론트같은데가서또는이제만나는직원들에게이런표현하나씩착해주시면여러분들이제서로기분도좋고또의외에또새로운서프라이즈서비스도받을수있고그래서정말좋은립서비스멘트라고볼수있습니다你们的服务太让我满意了谢谢谢谢이렇게한마디만딱해주셔도방청소를더깨끗하게해줄수있고또방에뭐과일이나음료수같은거갖다줄수도있고요아무튼아코로나때문에아무튼코로나때문에해외여행을못가니까이렇게라도상상의날개를한번펼쳐봅니다你们的服务太让我满意了이번혁신은정말우리를만족시켰어요这次革新太让我们满意了这次革新太让我们满意了这次이번革新혁신은太让我们满意了정말우리를많이만족시켰다통으로외워두세요太让我们우리들로하여금만이많이많이만이만족했어요우리회사의대우는날정말만족시켜요我公司的待遇我公司또는줄여서我司라고돼요我公司我司的待遇우리회사의대우는让我很满意날정말만족시켰어요努力努力159번 A 让 B 难过难过괴로워요힘들어요까까여러분들이알고있는상황중에서가장마음아픈상황뭐그냥지금딱떠올리는두가지상황만생각하면내가정말사랑하는사람이세상을떠났거나또는정말사랑하는사람과헤어졌거나마음이너무아파요이런죽을만큼괴롭고아프고이런이제상황에쓸수있는게난고라는단어예요난고이일은정말나를괴롭게해요这件事真让我难过여기도真让我难过그리고앞에什么什么什么真让我难过여기는형광펜해두시고그앞에这件事이자리만다른단어로바꿔주시면됩니다남자친구가날너무마음아프게해요난朋友太让我难过了이걸로외우셔도되겠네요太让我难过了형광펜太让我难过了앞에무엇이무엇이앞에무엇이그자리를이제어떤대상이나어떤일을쓰면됩니다난朋友太让我难过了이사고는우리를몹시고통스럽게해요这起事故起라고하는게사고의양사입니다这起事故让我们非常难过这起事故让我们非常难过加油加油加油자이제는업그레이드버전그리고여러분들이말하기시험에서정말고득점을얻을수있는좋은표현그리고중국친구들하고이표현을써먹으면야너중국어정말잘한다라고이런칭찬을들을수있는그멋진표현들들어가보겠습니다160번 A 让 B 大吃一惊大吃一惊이란말은크게놀라다충격먹다이런뜻이에요 A가 让 누구를大吃一惊 Step 1활용해문이사진은정말사람을놀라게만들었어요这张照片이사진은真让人정말사람을大吃一惊这张照片真让人大吃一惊그가한말은모두를깜짝놀라게했어요他说的话让大家大吃一惊了他说的话让大家大吃一惊了이런결과는这样的结果让观众모든관중을大吃了一惊다吃了크게먹게했어요이징한번에큰충격을这样的结果让观众大吃了一惊여러분들은여러분들아주크게놀라게한일이있었죠살면서그일을맨앞에한번중국어로만들어서써주신다음에그뒤에는真让人大吃一惊또는真让我大吃一惊이런식으로한번중작을해주세요그래서댓글로좀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RRR 패턴을 활용해서 저와 희조쌤이 같이 실전 회화를 남자 여자 두 명 짱웨이와 왕팡으로 나누어서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어요. 같이 연습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중. 지금 위에 카드로 보이실 거예요. 이것도 잘 기억해 뒀다가 RRR 중국어 공부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중국어 첫걸음이나 초급자분들,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실 분들은 강추합니다.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必须的. 161번. A. 让 B. 无地自容. 无地自容. 요거 별표에서 외워두세요. 无 없어요. D. 어떤 장소가 自 스스로 容 몸을 숨길 만한. 즉 그러니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无地自容. 无地自容.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 A. 让 B. 无地自容. A라는 것이 A라는 상황이나 어떤 대상이 让 B. B를 无地自容 정말 쪽팔리게 만든 거예요. 스텝 1 활용해문 考试的成绩让我无地自容. 시험 성적이 让我无地自容. 考试的成绩让我无地自容. 아예 让我无地自容 이 여섯 글자를 한 단어로 외우세요. 날 정말 쪽팔리게 만들었어. 그리고 뭐가 그건 앞에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 중국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녀가 한 말이 날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她说的话让我无地自容. 그래 맞죠 맞죠. 让我无地自容. 이거 여섯 글자만 외워두면 진짜 멋진 회화가 됩니다. 뭐가 날 쪽팔리게 만들었어. 이번 달의 실적은 직원들을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这个月的业绩让员工们无地自容. 그리고 말끝마다 욕 잘하는 분들 이 문장 외워두세요. 남자친구가 욕을 해서 날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男朋友说脏话让我无地自容.男朋友说脏话. 脏话 더러운 말 이게 욕이에요. 男朋友说脏话让我无地自容. 162번 별표 3개. A. 让 B. 受益匪浅.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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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표현이고 TSC 같은 말하기 시험 보러 가면 제가 안 빠지고 꼭 써먹는 바로 그 핵심 패턴입니다. 이거 꼭 외워두십시오. A. 让 B. 受益匪浅. 이 성어가 정말 좋은데요. 受益 내가 받은 장점, 혜택, 이익, 교훈, 감동 등이 匪浅, 浅이 얕다, 얕다, 깊다, 얕다 할 때 얕다. 그리고 匪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얕지 않다. 受益匪浅이란 말은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거 진짜 고급집니다. 고급기가 그냥 잘잘잘잘잘 흐르잖아요. 꼭 외워두세요. 스텝 1 활용해문 도전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것을 얻게 해주죠. 尝试让年轻人受益匪浅. 尝试 도전은 让年轻人 젊은이들을 受益匪浅 많은 것을 얻게 해줍니다. 이번 일은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해석을 잘 보시면 이런 문장에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런 문장 표현을 써야 될 때 바로 이 표현을 쓰면 돼요. 让我受益匪浅. 참 쉽죠? 真的吗? 그냥 넣으면 돼요. 这件事让我受益匪浅. 이번 세미나는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진짜 와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이런 거. 这次研讨会 세미나 요거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는 让我受益匪浅. 아 쉽죠? 让我受益匪浅. 자 해봐요. 让我受益匪浅. 굿. 点赞. 이 다큐멘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죠. 这部纪录片让大家受益匪浅. 오케이. 이거 오늘 꼭 외우기로 약속해요. 好,我答应你.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랑을 이용한 패턴입니다. 163번. A. 랑 B. 心满意足心满意足心 마음이 만족하고 이 내 뜻도
足족하다心满意足완전만족이주心满意足스텝1활용해본이번일은날매우만족시켰어요这件事让我心满意足이결과가모두를아주흡족하게했어요这个结果让大家心满意足这个结果让大家心满意足这个结果이결과가让大家모든사람으로하여금모든사람을心满意足만족이세요실망이세요아주만족이죠心满意足그의승낙은우리그의승낙은그의허락은우리를매우만족스럽게했어요他的承诺让我们心满意足마지막이곳의주거환경은그녀들을대단히흡족하게만들었습니다흡족하게했습니다这里的居住环境让他们心满意足了这里的居住环境让他们心满意足了 OK 여기까지입니다오늘도저와함께알아랄중국어말하기바로중국어전치사패턴공부했잖아요163번까지해서랑까지이제끝냈습니다그리고제가이어지는다음시간에는이제비자를이용한비교문이거진짜쉽습니다특히중국어처음배우시는분들또비자비교문약하신분들은이걸로연습하시면진짜큰도움되니까다음영상기대해주시고요오늘영상아까도말씀드렸지만진짜구독자의10분의1만이라도조회수가나올수있도록여러분들많이많이봐주시고주변에좀많이알려주세요여러분다른분들은구독좋아요이렇게하지만저는转发주변사람에게많이많이많이많이좀전파해주시고공부해주시면대단히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여러분아시겠죠그럼무더운날씨에건강유의하시고요다음알아랄시간에다시만나요아제가계속하는거니까다음알아랄시간이아니고저는내일아침내일오전11시중국하루세마디중국어하세에서뵙겠습니다여러분좋은하루보내세요谢谢您的观看希望您喜欢我们的频道请您点赞订阅并且打开旁边的小铃铛这样您就能及时看到我们的更新了谢谢您的支持我们下期再见여러분이제마스크는선택이아닌필수인거아시죠필요한마스크는우리천하제일중국어후원기업에서구입해주세요네이버검색창에서썸데이마스크검색하고배송요청란에천하제일중국어라고입력만해주시면됩니다좋은마스크쓰고건강잘지킵시다튼튼해요谢谢大家